이게 무슨 골프냐? 그래서 야, 인마. 시뮬레이터라는 거는 훈련 용구야. 훈련 용구. 네. 플라잉 시뮬레이터 그러면 조종사가 항공기 조종을 하기 전에 직접 비행 조종하는 거를 똑같은 창공 상태에다 그렇죠. 만들어 놓고 네. 시켜요. 그죠? 그다음에 운전 시뮬레이터 그럼 마찬가지야. 차량 운전은 그러면 이게 왜 골프하고 다르냐? 너는 연습스윙 왜 하냐 그러면 그럼 연습스윙 왜 공 안 칠 거며? 그죠? 요즘에 이제 스크린 골프를 시작해서 이제 필드로 나가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오르막이에요, 내리막이에요 이렇게 물어보면 아예 내리막이에요 그러면 몇 미터요 이렇게 이제 스크린 골프에서 그렇게 표시가 나오잖아요. 0.1미터, 0.2미터 이렇게 표기가 되니까 네네. 그걸 보고 이제 캐디들도 그걸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들도 있다고. 이제 캐디들도 스크린 골프로 공부를 해야겠네요. 아니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캐디가 390명인데 390명한테 물어본 적이 있어요. 야, 여기서 스크린 골프 한 번도 안 친 놈 한번 손 들어봐. 아무도 없어. 다 쳐봤어요. 여자까지 다. 골프를 시작하는 유형에 따라서 이제 어떤 그 목적이 있는데 가장 많은 게 이제 친분 목적이 가장 많아요. 사실 친분, 친목도 뭐 이런 것들이 가장 많아요. 그게 약 한 32.1% 정도가 나왔고, 그 다음으로 이제 취미, 이제 여가 활동이 한 26.8%. 다들 예전에는 이게 제일 많이 차지했었는데 업무, 비즈니스 이런 목적이 한 또 한 23% 정도 차지했는데 그렇게 보면 생활 어떻게 보면 이것도 변한 게 예전에는 업무나 비즈니스 목적이 많았다면 지금은 친분이나 친목도 뭐 또 여가 활동 이런 것들이 네, 훨씬 네. 더 높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골프가 좀 대중 스포츠가 되고 있다는 걸 확실히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업무적으로 한다면은 이건 그 증가하기가 쵸지가 않을 텐데. 네.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본인이 하고 싶어서 한다는 얘기니까요. 네네.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네. 자, 미국과 일본은 좀 골프의 인기가 감소 추세라고 했었는데 우리나라는 반대로 좀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데이터로 좀 볼 수 있을까요? 이제 먼저 미국 얘기를 먼저 말씀드리면 2000년대 들어서면서 2004년부터 2014년까지 10년 동안 미국 골프 인구가 약 한 540만 명 정도가 줄었다는 통계가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특히 18세에서 34세 인구가 골프 유입 인구가 거의 많이 늘지 않았다는 게 가장 주된 발표 내용이었고, 그로 인해서 어떤 현상이 나타났냐. 골프 산업 자체가 위축이 되고 있다. 뭐 클럽 판매라든지 그렇죠, 골프장 네. 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줄고 있다는 게 그날 발표 내용이었고, 그러면서 이 발표자들이 골프 산업을 다시 육성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느냐라고 이제 열렬히 토론을 했는데 사실 뭐 뚜렷한 답을 내놓지 못했어요. 그와 반대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를 보면 최근 6년 동안 골프 인구가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다는 이제 통계가 나왔는데 작년 대비해서 우리나라 골프 인구가 약 한 11.6%가 성장을 해서 469만 명, 수치로 따지면 약 한 82만 명이 더 늘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필드에서 골프를 즐기는 인구가 약 한 264만 명이고 스크린 골프를 즐기는 인구가 66만 명이 늘어나서 351만 명이라는 통계가 나왔으니까 필드하고 스크린 골프하고 모두 즐기는 인구가 있겠지만 필드 골프를 즐기는 인구보다 지금은 스크린 골프를 즐기는 인구가 훨씬 더 많다라는 얘기고, 그런 점에서 볼 때 제가 미국 그 골프 산업 관계자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골프가 어려워서 골프를 즐기는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는 게 그날 발표에서 나온 얘기인데 우리나라처럼 스크린 골프를 통해서 골프를 좀 더 쉽고 뭐 접근하기 쉽게 이렇게 편하게 만들면 골프 산업이 이렇게 급격하게 줄진 않을 텐데 미국 골프 산업에서는 왜 스크린 골프를 육성하지 않는지 그건 조금 의문입니다. 선수들은 스크린을 통해서 이제 훈련을 시키고 있는데요. 드라이빙 레인지에서 갖지 않는 그런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기 영상을 이렇게 보고 분석을 한다든지 아니면 볼 데이터를 보고 자기의 거리가 정확히 몇 미터가 나가는지 그리고 요즘 늘고 있는지 줄고 있는지 이런 것도 바로 파악이 가능하고요. 또한 무슨 정확한 타격 훈련이 가능해요. 타격 훈련이라는 네. 게? 보통 인도어 연장에서 어프로치 연습을 하더라도 그냥 앞에다 놓고 그냥 이렇게 치잖아요. 근데 스크린에서는 정확히 20m 지점에 핀이 꽂혀 있고 30m 네, 네. 지점에 핀이 꽂혀 있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어떠한 정확한 목표를 갖고 훈련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아, 그렇죠. 연습장에서도 저기 50m 그 팻말이 있는 그쪽으로 해야 된다고 하지만은 네. 주로 이제 맹목적으로 앞으로 치는 경우가 많거든요. 맞습니다. 네트 방향대로 그냥 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맞습니다. 저는 또 한 가지 스크린 골프가 참 좋은 게 필드 나갈 때 옛날보다는 조금 많이 가격이 다운됐다고는 하지만 확실히 더 저렴한 가격에 이용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소득 수준을 보니까 저희 같은 직장인들이 좀 쉽게 접할 수 있는 운동 중에 하나가 골프가 됐다는 것도 또 여기서 통계에서 나온다고 볼 수가 있겠고. 몇 퍼센트 정도예요? 이건 약 한 16.8%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전년 대비 약 한 4.4% 정도 증가한 거거든요. 2016년 자료보다는. 아, 이게 그 16%의 그 의미도 있지만은 증가율이라고 하죠. 네. 필요하겠군요. 그리고 네. 또 보면 200만 원대 수입을 가지고 있는데도 이제 스크린 골프나 이렇게 골프를 즐기고 있다는 인구도 약 한 8.5% 정도 되는 거 보면 네. 골프가 비용이 예전처럼 이렇게 뭐 20만 원, 30만 원 들이지 않고 뭐 한 5만 원 정도로도 즐길 수 있는 네. 그 기회가 되기 때문에 스크린 골프가 그런 점에서 좀 영향력을 좀 많이 좀 보여주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 필드를 나갔다면 점심시간에 잠깐 이렇게 해서 뭔가 어려운 얘기를 또 스크린 골프장 가서 하기도 하고 좀 그러더라고요. 실제 필드에서 비즈니스 한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현장에서 정직하게 얘기하면 하는 척 하는 거지. 하는 거 아니에요. 아, 하는 척보다는 하는 척보다는 왜냐면 사전 그 분위기 조성. 분위기 조성. 예, 분위기 조성. 아니 네 명이 공이 한 군데로 가는 일이었거든. 다 따로따로 터져가지고 가고 자기 공 치기 바쁜데 옆에 사람이 무슨 얘기하는지 들어오지도 않아요. 스크린 골프는 공이 따로따로 갈 이유가 없어요. 이거 없잖아요. 다 방에서만 있으니까. 옆 상대방 저 왼수의 거리랑 다 나오고 거기 다 있잖아요. 거기 바로 지근 거리에. 근데 골프는 하나는 뱀 잡으러 가고 하나는 밤 따러 가고 언제 만나냐고 그 다음에 상대가 지금 뚜껑이 열려 있는데 무슨 비즈니스를 하고 그렇죠, 예, 무슨 네. 얘기를 해요. 끝나고 같이 목욕하면서 엄청 친해진 것 같다는 거지. 스크린 대회가 열리잖아요. 네. 그래서 몇 년 전부터 계속 봐왔는데 예전에는 프로가 아 무슨 스크린 대회를 나가 그래. 이런 그런 게 많았어요. 그게 많았어요. 네. 그랬는데 요즘에는 점점 그런 인식이 바뀌어서 이것도 정식 대회라고 선수들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시간 전부터 와가지고 몸풀기하고 막 스트레칭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아 선수들이 정말 진지하게 시합에 임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도 그걸 보면서 적어도 10년 이상씩 골프를 배운 선수들이잖아요. 네. 본인이 10년 이상 배운 골프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또 다른 시장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또 다른 시장, 맞아요. 뭐 프로 지금 뭐 KPGA나 KLPGA 아니더라도 이 스크린 골프 투어에 나가서 그 기술을 활용해서 자기가 그 활동할 수 있다는 것만 봐도 새로운 직업군이 하나 만들어진 거는 확실한 거죠. 상금액이 주는 것도 아니에요. 이것도 전 세계에서는 우리나라에밖에 없는 문화니까. 네. 김민수 선수였나요? 그렇죠. 김민수 선수가 최인희 선수도 네. 있고 뭐. 네. 그리고 김홍택 선수 네. 스크린에서 뭐 한 300야드 네. 훨씬 네. 넘기는 선수라 그래서 현장에 나왔, 현실에 나왔는데 그 선수가 우승을 해버린 거예요. 우승 네. 그러니까 그런 선수가 다시 또 스크린에 있으니까 그렇게 치던 선수가 여기서 우승도 했네. 그리고 다시 스크린 왔네. 이거 다시 봐야겠는데 라고 하는 인식들이 상당히 많아졌어요. 과거엔 정규 투어에 나가지 못하는 선수들이 겨울에 뭐 스크린 골프에 나가서 뭐 돈벌이나 하자 이런 식으로 인식을 받았는데 지금은 그 경계도 점점 허물어지고 있어요. 네. 스크린 골프가 대한골프협회 회원사예요. 그럼 그렇죠. 네. 대한골프협회 회원사야. 대한골프협회가 아주 그 인정한 네. 골프의 한 장르. 정확히 짚은 거죠. 네. 시대의 흐름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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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않으면 골프가 아니면 대한골프협회 회원이 돼서는 안 되잖아. 스크린골프협회가 따로 있어야죠. 근데 대한골프협회 회원사예요. 옛날에는 간첩 잡으려면 뭐 바지에 물 묻은 사람, 뭐 길 모르는 사람 했는데 요즘은 스크린 간첩은 간첩이지. 딴 데 가면요. 처음 가는 사람이 1학년 일반이 돼야 돼요. 억울하게. 1학년 일반이? 말하자면 초보다 생초보. 이렇게 해. 그러면 응. 저렇게. 너 혹시 신발 신어? 그러면 신고. 네. 벗어? 그러면 해야 되는데 스크린은 너나 똑같거든. 그런 우월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제일 좋은. 골프의 가장 큰 진입장벽이 뭐냐면 아까 성단장 말씀하신 대로 장비 구입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걸 본인이 알면 괜찮아. 본인이 알면 매니큐어를 뭐 사고 뭐 지우는 거 사고 그러면 돈을 써도 돼. 근데 모르는 채 이것도 있어야 된다, 이것도 있어야 된다, 이것도 있어야 된다 하니까 맞아. 네. 백속에서 아마 아마추어도 3번 아이언은 비닐에 뚫고 한 번도 안 썼을걸? 솔직히 제가 필드 처음 나갔을 때 바보가 된 기분이더라고요. 눈치 보고 진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막 이런 기분 그런 거 스크린 골프는 또 안 되잖아요. 아니잖아요. 스크린 골프는 다 가이드가 나오잖아. 치세요. 아니 정말 그러다 보면 익숙해지는데 그래서 초보자들은 거기를 들려오라고 그래요. 거기에 부화장이야 부화장. 사실 스크린 골프만큼 페어플레이도 없어요. 볼을 그렇죠. 코스에서는 드롭을 여기다 하고 싶으면 사실 조금 더 유리하게도 할 수 있고 이러잖아요. 애누리가 없잖아요. 네, 근데 거기서는 그냥 진짜 딱
정해진 대로 치기 때문에. 맞아요. 분명 스크린 골프가 그냥 키워드였는데 얘기하다 보니까 점점 얼굴에 웃음꽃이 피어나면서 그것도... 우리 한번 치러 갈까에 지금 바로 토론회 끝나면 치러 가야 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되고 있어요. 즐겁자고 하는 골프인데 싸우러, 물론 골프도 그래요. 세 명의 친구하고 같이 나갔다가 세 명의 왼수하고 같이 들어오는 거거든. 그게 골프인데. 그럼. 말씀하시니까 스크린 골프는 정말 정확한 게 그쵸? 오케이 거리 1m. 딱 그렇게 정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뭐 오미 났을 때 멀리 건 네. 몇 개 다 정할 수가 있잖아요. 아줌마들 스크린 치면서 싸우는 거 봤냐? 근데 제가 어떻게 봐요 아줌마들 하는 거를. 골프장에서는 심심하면 싸워. 왜 싸우셨어요? 그럼 저 옆에는 이런 거 오케이 주고 자기 이런 거 안 줬대. 물론 진상은 전혀 다르지. 에이. 저 사람은 이런 거 오케이 주고 자기는 이런 거 안 줬대. 그래서 따로따로 가는데 스크린 없잖아. 회화하잖아. 딱딱 디지털로 나오니까. 아, 네. 회화 플레이까지. 네. 재밌다니까.